우리 경기 이대교구 사역자 조장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 귀한 직분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이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이 시대와 하나 237을 살리며 다음 세대는 후대를 살리고 지역과 현장과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크게 엽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입술을 고백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입니다. 바울도 복음의 언약 가운데 정말 세계복음화의 로마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면서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다시 한번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여 주셨고, 그러면서 참된 불안함이 아니라 안심함과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해야 될게 뭔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있어서의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 중에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믿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지를 믿지도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언약 성취에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잡아야 될 게, 아,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므로 생명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냐? 예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어둠의 흑암의 존재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주 역사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완전케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또 되어졌냐? 승리하는 인생, 보여지는 거,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떤 걸 또 주시느냐?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여러분을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고 이미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응답하겠다 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과거와 현재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현재에 지었던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이 축복 속에 확신 있는 인생, 확신 있는 신앙생활, 확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28일 이렇게 마지막 주간에 믿음대로 됩니다라고 강단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대로 되어지는 그 축복의 응답인데 한번 이렇게 믿음 신앙 고백해 볼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 생명의 지인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직분과 또 구역 현장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붙이신 분은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왜요? 이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자존심, 우리가 늘 방해되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나라는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된 이 치유자는 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를 뛰어넘는 믿음, 메간토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이유 없이, 모든 일에 이유가 없이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복음에 감사하고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경인 이대교구 모든 사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 세상은 또 많은 개개인들은 영적인, 육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뭐하러 부르셨냐? 우리를 통하여서 지역 안에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모든 가정 현장과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 이 답을 주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자? 치유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들은 사명자,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자,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복음으로 바꾸는 자, 죽어가는 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흐름을 바꾸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이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날마다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면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을 더 깊이 깊이 내리면서 오직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와? 하나님과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안에서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지체로 부른 이 온네스의 축복을 가지면서 참된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당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매 시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살려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깊이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발견한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 깨달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 가운데 사단의 지배 속에서 그래서 형성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는 나의 틀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고백해야죠. 하나님 이게 나에게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3장 속에 형성되어 있는 또 생각의 틀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버릇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의 요소들 늘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오직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 안 되어지고 성장이 잘 안 되어지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내 틀에 갇혀서 자신을 정죄하기도 하고요. 또 율법으로 또 보고 낙심에 또 이렇게 판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어지고 노력해도 안 되어지고 의지로도 안 되어지고 몸부림쳐도 절대로 이 틀은 내 힘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를 살리는 거다. 나를 살리는 거. 예수가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막 고치겠다? 저와 여러분은 못 고치죠. 누가 고치시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의 상태를 내가 고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 되어지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깨달을 때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축복이, 아, 나를 살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구나. 안 되어지고 연약한 한계를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이 고백할 게, 아,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발견하고 깨달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알고 누린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서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죽으심으로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하느냐? 바로 성육신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안에 능력이시오, 생명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가진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축복,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진,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된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되리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고 치유가 되어지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에 응답이 있다는 것.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시는 그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역 안에서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직장과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전도자인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전도자 한 사람이 치유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증인된 그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은 뭘 맡기시냐?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배 안에 276명이라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생명까지 구원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또 지금 현재에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축복이요 발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교구,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밟아왔던 그걸 똑같이 밟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복음에 발견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현장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밟는 현장에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힘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보여지는 것, 문제와 사건들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축복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24시에 축복을 넘어서 25시에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을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열 가지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 참된 치유자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건가?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렘넌트 7명들의 삶의 언약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
창세기 28장 15절 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39장 2절에도 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광야에 있어도 괜찮고 노예 현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의 일이 감옥에 가도 괜찮고 쫓겨다니는 그 현장 속에 있어도 괜찮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에 가도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사역 현장을 맡기시고 구역 현장을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디 있어도 괜찮다. 살아남는 것.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오히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독립. 혼자서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참된 독립.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졌잖아요. 불신자들 눈에도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비멜렉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또 41장 38절에 보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 같은 자를 만나지 못했다. 너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우리 구역장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지역장이다. 사역자다. 조장이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 왜 괜찮을까요? 우리 안에 어떤 사실이 있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고 하는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실에 속지 말아라. 보이는 것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나타나는 것, 지금 보여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어지는 것이니 그래서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배경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바로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하냐? 역발상. 반대로 생각해라. 요셉이 노예가 되어져서 정말 청소를 하고 노예의 일을 했지만 그 같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 속에 응답의 그 현장 안에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현장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당하면서 엔게디 골짜기에서 그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생활했지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왕으로서의 훈련시키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준비,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그 준비 안에서 이루어지고 왕이 됐을 때 이 다윗의 모든 전쟁이 어디에서 거의 이루어지냐? 그 엔게디, 그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미 10년 넘도록 다윗이 그 현장에서 광야의 지리를 알면서 사울을 쫓겨당하면서 그 현장의 지리를 모든 것들을 알았는데 나중에 전쟁 안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들이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아 광야에서 있었을 때 그 미디안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살아가는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쓰임받았을 그 훈련의 시간표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는 거예요.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같은 다른 목동들이 아니라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또 이스라엘 군대의 불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언약을 세워나갈 수 있는 기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잖아요. 이 직분은 세상에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생명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라는 가짜의 나의 틀 아, 난 이거밖에 안 돼. 내 일은 이거밖에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우리는 일을 할 때 힘들면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일이 힘들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여기서 탈피하고 싶고 힘든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어떤 현장의 직장이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라 이 현장 안에 흑암을 꺾으면서 구원받으러 작전된 영혼들이 있고 전도자인 여러분이 갈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똑같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본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일인데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빨리 때려치우고 싶고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누가 속이는 거냐? 사단이 속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조건 속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 너무나도 힘들고 때때로는 정말 벗어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안에 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다. 아, 이것을 정복해야 되겠다. 라는 이 역발상에 이 생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일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이걸 확실은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들려주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봄으로 인하여서 어떤 게 되어지냐 관점이 달라지면서 생명을 살리고 그 힘을 주고 가는 곳 가는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시너지 효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는 곳 사람 그 모든 것이 살아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러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 바로 앉은뱅이. 앉은뱅이를 만나잖아요. 한 앉은뱅이를 보러 봤을 때, 아,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줬을 때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스데반의 환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아 여기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생각과 또 보는 게 달라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고 이 마음을 품으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생각 내가 보는 모든 시선 하나님 내가 생명 살리는 그 축복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뀌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지는 곳 나에 있는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 생명의 파워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뭐가 자라냐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축복의 증인 속에 전도자의 생명 살리는 귀한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기 문제와 사건들은 전부 뭐가 되냐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이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위기 속에 생명이 위협하는 그 위기 속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그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며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기회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기로 하냐 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답이요 참된 응답이라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각인시키면서 위기가 뭐냐 더 큰 기회다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의 연약함도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오면서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복음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면서 더 큰 기회 속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구원받으러 작정된 그 간수장애를 통하여서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구원도 받았지만 또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또 일어났고 바울이 마지막에 2년을 로마에서 제수로 있으면서 전셋집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맞이하여서 나에게 있는 그 복음의 귀한 축복을 선포하는 더 큰 기회로 만들어졌고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위기, 어려움, 문제는 더 큰 기회인 줄 알고 올수록 더
복음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사역 현장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막 뭔가 누군가 막 싸움 붙어서 경쟁하지 않아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경쟁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무경쟁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상대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단이 아무리 까불른다 할지라도 이미 머리가 깨져져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노력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그 응답 막을 수 없는 그 응답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쟁이 바로 누구냐 어찌 보면 여러분 자신과의 경쟁이에요. 왜? 늘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도록 속이는 우리의 애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안에 경쟁 어떤 경쟁 하나님 앞에 더 복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나와의 영적인 싸움 이것은 늘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서밋의 시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과의 나를 쳐서 복종케 하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경쟁은 늘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내가 나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오직의 축복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고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 오직 저와 여러분이 오직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 그 역사 그 하나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오직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이미 주셨거든요. 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또 누리면 귀한 축복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하지 않아도 서밋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서밋?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 영적인 그리스도로 결론낸 영적 서밋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업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고 여러분 맡겨진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능의 서밋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능의 서밋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는 만나지는 모든 현장이 흑암이 꺾여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그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며 언약 전달자로서의 그 영적인 모든 문화의 흐름도 보여지는 것도 바꿔버릴 수 있는 서밋으로 어느 날 보니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서밋에 지금 와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축복을 주시고 되어지는 응답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주시냐? 죽어가고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과 같은 곳에 이 세상에 살리는 그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해 사막과 황무지에 꽃이 피고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미라클 워커 프로미스 키퍼 이 황무지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사막과 같고 황무지와 같은 현장이지만 여러분 언약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곳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윤택해에 지어지고 복음 안에서 옥토로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 그래서 결국은 이걸 통하여서 뭘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이다. 이걸 보게 되죠. 절대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되어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늘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렇게 비밀 속에 있고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이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축복의 말씀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은 완전 영적으로 해방된 존재다. 완전한 해방.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삶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을 주장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을 비롯하여서 사역 현장 안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주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주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 가지의 비밀들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능력을 정말 믿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능력 안에 또 우리의 환경 속에 내가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배경 문제 여기에 속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 내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현장이요. 여러분이 주신 직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래서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응답에 복음의 증가는 증인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정신과 생각과 마음의 모든 상태들을 하나님 복음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흔들림 없이 또 연약한 자들에게 언약 전달을 아버지 하나님 하며 생명을 살리고 치유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의 언약이신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붙잡고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고 복음으로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건져내어 아버지 언약 전달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고 나에게 허락된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업을 살리며 237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말씀을 붙잡고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237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